품격 있는 아재 아줌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뒤편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증인은 2명이에요. 그중 한 명에 대한 검찰의 주심문이 오전에 진행이 됐고 잠시 후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반대심문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은 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차관입니다. 기재부 차관이 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진행될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당시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후 조치를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분의 오전 검찰 주심문 내용 그리고 변호인 반대 심문은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오전 공판 마치기 직전에 변호인이 검찰의 주심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17년부터 이분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나서 이 부위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감찰 결과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로 통보를 하죠. 우선은 이 통보 형식에 대해서 야 기관 간에 통보를 하는데 어떻게 전화로 해? 공문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청와대 조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이분의 증언은 다릅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또 본인을 비롯한 금융위원회에서 이해하기로도 전화 통보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그것도 공식 통보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통보대하 통보한 내용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통보를 한 건데 유재수 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가 돼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고 대부분은 클리어가 됐는데 몇 가지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남아있다. 그러니 인사에 참고를 해라. 다만 금융정책국장을 유재수 씨가 계속 유지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정책국장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우선 집중을 해보시고요. 이 통보를 받았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내부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이분의 유재수 씨의 금융정책국장 보직을 박탈하고 본부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뭔가 또 후속 조치를 계속해야죠. 그런데 당시 금융위원회에서는 청와대로부터 듣기로 금융정책국장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뭔가 보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금융정책국장은 증인이 증언하다시피 금융위원회 8개 국장 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선임 국장 자리다. 에이스라고 불린다. 그런데 그런 금융정책국장을 하던 사람이 다른 보직을 바꾼다? 더 낮은 자리로 또는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가능한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금융정책국장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는 금융정책국장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서는 그 표현을 에둘러서 사표 받으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게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었고 이분도 검찰의 주신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사표를 받아라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 화자와 이야기를 들은 청자 사이에 좀 이해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백원우 전 비서관이 당시 이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통보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사표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증언은 명시적으로 사표를 받으란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다. 인사에 참고해라. 금융정책국장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진술이 엇갈려서 오후에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정책국장 보직을 박탈하고 나서 이 사람이 대기 발령이 됐으니까 유재수 씨가요. 대기 발령이 되고 나서 결국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 해외에 어디 국제기구나 이런 데로 가보려고 좀 타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민주당 수석 수석 전문위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자리가 나서 거기에 본인을 추천해달라, 나 거기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신분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로 영전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지 이 사람이 청와대 감찰 결과로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감찰을 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고 그 통보된 결과에 따라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영전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요.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증언은 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자리가 무슨 대단한 영전을 하는 것으로 검찰이 주장은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별로 가기 싫어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하면은 8개 국장 중에 가장 선임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다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면 거기 가서 혼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 금융위원회 근무를 하고 있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카메라가 이상했네요. 뭔가 금융위원회 근무를 하고 있는 자기 후배들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건 금융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증언에 따르면 영전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다 라는 검찰의 주장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오전에 나왔던 주요 내용이고요. 오후에 이 김용범 차관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반대신문 내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오후 공판 마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이렇게 잔디밭을 조그맣게 한 바퀴 돌았는데 법원 뒤에 있는 잔디밭입니다. 전에 뭐 제 방송에서 한두 번 노출이 된 적은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이런 공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잔디밭에 나와서 잠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후 공판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